아닌데. 아저씨는 뭐예요? 아저씨 아닌데. 그래요. 나 아저씨 같아요? 봐봐라. 여자가. 엄마 보는 채. 이젠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다. 눈앞에 펼쳐지는 건 어둠뿐. 뇌종양은 27 경선 씨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렸다. 글자는 안 보이나.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랑스런 딸의 모습. 엄마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딸의 얼굴을 더 기억하고 싶다. 사랑하는 딸을 위한 경선 씨의 도전. 경선 씨는 과연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요즘 들어 부쩍 상태가 나빠진 경선 씨. 어머니의 부축 없인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다. 울산 아닌데. 알아맞혀봐. 어디 병원인데. 여태까지 어디 있었노? 몰라. 응? 여기 울산 병원 아닌데. 그럼 언젠데. 이제 기억 안 나? 어? 생각해봐. 이때까지 어디 있었노? 어디 병원에 있었는데? 진짜 기억 안 나? 진짜로? 큰일 났다. 기억도 안 나고. 경선 씨는 뇌종양 말기의 암 환자. 걷는 것은 물론이고 혼자 뭔가를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머릿속에 암세포가 발견된 뒤 경선 씨의 손과 발이 되어준 건 어머니였다. 지난 1년 사이 이미 세 차례나 수술대에 올랐던 경선 씨. 그러나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두통이 경선 씨를 공격한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수술은 여기가 예, 누워 있을 때는 자고 날 때 이 활력 티 나오거든요. 또 일어나면은 또 좀 가라앉고. 예. 사람이 스가 있으면은 두통과 더불어 머리가 붓는 이유는 뇌압 때문이다. 뇌라는 한정된 공간에 종양까지 자리 잡으면서 압력이 높아진 탓이다. 압력이 튀어나오거든. 뇌압 때문에 그래. 뇌압 때문에. 그래, 자고 나면 확 튀어나와. 네, 그럼 그럼 그럼. 특히 자고 일어나면 더 튀어나오지. 네.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이제 저녁에는 그런 탄산가스가 많이 모여 있어서 뇌압이 좀 올라가거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부어 올라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제일 긴 직경이 약 한 5cm 정도 됐습니다. 5cm 정도. 5cm 정도 됐죠. 수술로도 제거할 수 없는 뇌 중심에 자리 잡은 경선 씨의 종양. 3기의 악성 뇌종양이다. 젊은 사람의 메타보리즘,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일반 그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젊으면 젊을수록 대사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서 악성 종양이 생기면은 암세포 자체도 대사율이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해 봄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했던 경선 씨였다.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두 해 만에 다시 혼자가 됐지만 꿋꿋했던 경선 씨. 행복했던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다. 그때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신경성 흔히만 신경성인 것 같아서 뭐 언니가 뭐 머리 잠깐 아프고 말고 뭐 또 잠깐 아프고 말고 이래서 그냥 뭐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나 싶었나 했는데 그게 이제 머리가 그 아픈 머리인 거예요. 주치의 김영동 교수가 긴급하게 어머니와 외삼촌을 호출했다. 특히 안와라 특히 아니라고 그래 두렵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요 안아 바로 위로 시신경이 지나간다고. 하나 손에 있는 쪽 위쪽에 또
또 하나 조그만한 게 생겨 있단 말이에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여기 하나가 여기까지 연결돼 있고,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요거 세 개, 요거 네 개. 요거는 아주 뭐 그렇게 하면은 뻔히 보면서 암세포가 네 군데나 전이됐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 그리고 아까 해체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쭤보면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네. 그동안 한 1년을 지나면서 속도를 보고 한 1년은 적어도 1년은 연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의사는 지금 27달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다. 눈이 지금 정상,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아닐까. 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어머니. 모든 게 자신의 죄만 같은 어머니가 끝내 울음을 터뜨린다. 병실로 돌아온 어머니는 소리내 울지 못했다. 경선 씨가 들을까봐 맘 놓고 울 수 없다. 뇌종양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기적처럼 1년을 살아준 딸. 그런 딸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어머니다. 내 집에 갈까? 어? 이대로 가도 되겠나? 그러면 정말 내가 가지마? 지금 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 어? 수술 한 번 더 하고 나서 나갈까? 어? 수술 한 번 더 해도 이게 나겠나? 아직도 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 나 보이나? 그런 딸에게 뭐든 해주고픈 어머니.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더욱 안타깝기만 한 어머니다. 경선 씨가 아픈 뒤로 딸 지연이를 돌보는 건 여동생 영분 씨. 깨끗이 하는구나. 과자 먹고 엄마 품이 그리운 6살 지연이.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지연이랑 같이 살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또 엄마가 설거지도 하고 싶어. 설거지요? 김하고 밥하고. 이모와 단촐한 밥상을 맞은 지도 벌써 1년여. 대학까지 휴학하고 지연이 뒷바라지에 나선 이모가 있지만 식사 때면 엄마의 손길이 유난히 그리운 지연이다. 오늘은 지연이가 엄마를 보러 오는 날. 일주일 만에 맞는 모녀 상봉이다. 어디 가려고요? 한시 갔다 왔지. 그다음에 보고 싶다고 말해줄 거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주연이 보고 싶었어. 엄마. 종양이 시신경 쪽으로 전이되면서 경선 씨의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 엄마.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난 것. 색깔만 알아볼 뿐이다. 엄마 아까 나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무슨 색깔? 하지만 자신의 처지보다 딸에 대한 미안함이 더 가슴 아프다. 지영이한테 해달라는 거 다 못 해주니까. 마음이 안타까울 거야. 지영이 의리강 부를 때 그때 다 못 받아준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처지다. 좀 안 돼? 지연이 누구 딸이에요? 지연아 엄마 했잖아. 누구 딸이니? 엄마 딸. 지연이 보고 싶었지? 야지카. 1년이 넘는 투병 생활 속에서 경선 씨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딸. 엄마 많이 보고 싶었나 보네. 지연이의 재롱은 지루한 병원 생활의 유일한 낙이다. 엄마 그거 아까 개구리가 날아갔다. 엄마도 살 좀 어려운데. 다 찐다. 제 그러나 딸에 대해 점점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경선 씨. 다음 안 가지? 모르겠다. 아, 처음부터. 나도 처음부터 모르는데. 몸도 말을 듣지 않아 10분을 놀아주기 힘들다. 그날 밤 경선 씨는 오랜만에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민선아, 보호자분이 가리시고. 자, 저 앞에 그림 보이나 봐. 저 손가락. 손가락. 안 보여요. 자, 위로 보세요. 자, 눈 크게. 코앞의 물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선 씨.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보세요. 왼쪽 조금 밑으로. 밑으로 보세요. 이거 반장 안 보여요. 못 느껴요.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시신경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신경 안저 검사를 시도해 보았다. 보세요. 잘하시네. 왼쪽 조금만. 정상은 차이가 있고 뭐 전반적인 시신경 상태는 괜찮아요. 안쪽에서. 근데 이렇게 환자분처럼 시력이 완전히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이 뇌에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눌려서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까? 신경 눈 보이는 문제는 자체. 역시 종양이었다. 그 자체가 시신경 쪽으로 전이된 종양이 시신경의 제 역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눌려지는 거죠. 눌려질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얘기 말 잘 들어요. 예, 말 다 듣습니다. 머리
시신경에 전이된 종양은 제거할 수 없는 걸까?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MRS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자, 그 이야기 하는 거 잘 듣고 잘 찍고 나와, 알았지? 저... MRS 검사란 종양의 악성도를 체크하는 검사. 각 세포의 대사물질 반응을 통해 시신경 부위에 새로 생긴 종양의 악성도를 알아볼 수 있다. 과연 경선 씨의 시신경 부위 종양은 어떤 상태일까? 굉장히 높게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높은 악성도를 지녔다. 내량 부위의 종양과 앞쪽에 시신경 있는 부위 종양이 뭐 결국은 같은 악성도를 지닌 종양이다. 이렇게 콜린 크레아틴에 비해서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에서는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실명하는 게 아닐까. 어머니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쪽으로. 계속 하면 돼. 팔 힘주고. 앞으로 가자. 보이지가 않으니 보조기가 있어도 걷기가 쉽지 않다. TV 어디 있노? 우리 옆에 있네. 짚어봐. 그 TV라? 그거 정민인데? 그 아무것도 TV 없는데? 밑으로 눈 내려갖고 있다가 저 봐봐, 색깔이 뭔 색깔이 있냐? TV라? 그럼 TV 색깔이 뭔 색깔이야? TV 색깔이라? 27살의 젊은 딸은 봐야 할 세상이 아직도 많은데 경선 씨보다 더 안타까운 어머니다. 같은 시간 주치의 김영동 교수도 고민에 빠졌다. 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심부 종양에 시신경까지 암세포가 번지는 시안부 환자.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시신경을 회복을 시켜서 자기가 이제 볼 수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좀 더 뚜렷해졌으면 좋겠다. 물론 뭐 거기에는 자기의 딸이나 또 어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잠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월요일 날도 자기 가능. 김 교수는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다. 아니 지금 지금이에요? 경선 씨의 컨디션은 차츰 나빠지고 있었다. 지연이 어디 있는데? 뒤에 지연이 있어? 지연이 저 하던 집에 있는데 지연이 보고 싶나? 지연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어? 지연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지연이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우리 어느 쪽에서 오는데? 저쪽에서 온다고? 어? 알았다. 엄마 오라 할게. 나 전화하자. 지금 지은이 가동에 있거든. 가동에 있거든. 많이 보고 싶다고 오래 해라. 전화해줄게. 걸어줄게. 어? 지금 여기 부산에 없어. 지은이 아직 안 왔어. 시안부의 시력 상실. 이젠 정신 착란 증세까지. 경선 씨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언니 바꿔줄게. 낮 동안 딸아이만 찾던 경선 씨를 위해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은 어머니. 경선 씨. 올라가지. 아니 이거 좀 시간이. 시간은 몰라가지고 천진 언니 있는 게 뭐 저 집에 이제 찾아보고 있거든. 그래서 아니 이거. 경선 씨. 목소리 힘이 없어. 전화기를 켰다. 현실과 창란의 세계를 오가면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얼굴. 경선 씨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많다.
지연이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예요? 사랑한다 지연아. 환자분 그 션트 이후 경선 씨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의료진의 행보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커넥션이 없어 보이죠. 탈라모스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뇌압 상승, 두통, 시력 장애, 정신 착란 모두 뇌압이 원인이다. 뇌압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세 차례나 수술을 받은 경선 씨. 작년 5월 심부종양의 조직 검사를 위한 1차 수술 후 올 4월엔 두개골 일부를 제거해 뇌 공간을 넓히고 뇌압을 낮췄다. 그리고 지난 5월 복강 단락술을 통해 종양 때문에 순환이 안 되던 오른쪽 척수액을 뽑았지만 현재는 왼쪽 척수액이 고여 뇌압이 올라간 상태다. 그렇게 되면 뇌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게 뇌 압력이 올라가니까 뇌의 기능을 마비를 시키면서 또 뇌 압력 자체가 다른 조직에 또까지 압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뇌 기능 마비가 일어나서 소위 뇌압 상승을 인한 뇌 기능 마비 이런 것 때문에 환자가 결국 나중에 생명을 잃게 되죠. 수술 결정이 내려졌다. 벌써 네 번째 쓰는 수술 동의서. 하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어머니다. 수술이 내일로 다가왔다. 뇌수술 환자의 필수 관문인 삭발. 두개골 일부를 제거한 곳으로 뇌 조직이 밀려나올 만큼 뇌압이 상승한 경선 씨. 아무리 아파도 소리 지르는 법이 없던 경선 씨가 면도날 마찰에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뇌압 문제는 심각하다. 이게 아픈 데가 아니거든. 소리도 아파. 아이고, 안 아파야 되는 거지? 민둥머리 딸을 보니 비로소 딸의 모진 운명이 실감나는 어머니. 예전처럼 긴 생머리를 가질 때까지 잘 버텨주기를 기도할 뿐이다. 수술 전 엄마와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병실을 찾은 지연이. 잠 깨고 엄마 인사했나? 지연아 어땠는데? 여기. 손자가 돼야지. 엄마 알아줘. 엄마 아프니까. 가까이 가서. 삭발한 엄마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지연이는 엄마의 긴 머리를 누구보다 좋아했었다. 엄마 머리 같은 거 어때요? 싫어요. 응? 싫어요. 왜 싫어요? 엄마 머리 긴 게 더 좋아요? 엄마 아파서 수술하려고 머리 깎은 건데요? 지윤아, 엄마 안 들려? 그런 손녀딸이 야속하기만 한 할머니. 말 들려 안 들려? 엄마 머리 깎고 이상하냐? 그렇잖아, 다 한번 봤잖아, 수술할 때 머리 깎은 거. 니 나쁜 사람 될래? 지윤이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 머리 좀 있으면 긴데 왜... 저기 지연이는 아마 모를 것이다. 엄마가 왜 머리를 깎았는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말이다. 수술 날 아침.
지연이 배웠거든. 지연아 잘하고 올게. 한마디 해줘라. 엄마 잘하고 올게. 네. 엄마는 지연이 때문에 힘을 내는데 지연이는 아직도 엄마가 낯설다. 응? 엄마 용부이하고 지연이하고 다 기다리고 있을게. 응? 아무 거기서 가지 말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경선 씨보다 엄마가 더 걱정스러운 눈치다. 드디어 경선 씨의 네 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자 좀 주세요. 이번 수술은 왼쪽 뇌에 고인 척수액을 빼는 수술이다. 자 마취가 시작합니다. 정상이라면 뇌척수액이 순환해 체내에 흡수돼야 하지만 종양에 의해 가로막힌 뇌척수액이 왼쪽으로 고인 상태. 따라서 뇌에 관을 삽입해 인위적으로 척수액을 배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척수액이 비치지 않는다. 영문을 알 수 없다. 위치도 정확하고 삽입된 깊이도 정확하다. 수평보다 약간 더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또 조금 올라가신 거예요. 조금만 더. 사시엔 들어갔는데. 그 트랙터인데. 결과는 마찬가지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예상치 못한 상황. 긴급하게 엑스레이 촬영이 시작됐다. 뇌종양 수술만 28년째인 김영동 교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저쪽에 저쪽으로 엎어면으로 들어가 버리겠지. 그 밑으로도 좀 안 자란 것 같은데. 연결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그럼 튜머가 더 자랐다? 수술이 중단되고 어머니가 긴급 호출됐다. 우리 원래 이제 계획은 앞쪽 한번 원래는 우리가 계획에 환자가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뇌척수액을 빼서 다른데 지난번에 배 심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을 했는데 이 한쪽에 지금 위치를 딱 맞춰가지고 매프를 했는데도 지금 이게 이 안으로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또 한 6일 내지 7일 만에 또 사이즈가 더 적어져 버리는 거라. 결국 혹이 밀고 나왔을 것이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테타 그 안에 이제 지금 들어가기가 이제 어렵게 돼. 어려운 거라. 우리 예상했던.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딸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할 수 이제 그다음 또 차선책, 그다음 차선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네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수술은 불가능했다. 그거 돼 있는 것이 없어.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 안타깝고 착잡하기만 한 김영동 교수. 오늘 아침에도 계단에 그 애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참 젊은 여자가 아직도 이세를 키우고 재밌게 생활을 즐기면서 지내야 되는데 작은 그런 병에 걸린 것도 그렇고 또 의사의 손에서 자꾸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고 자관 항암 치료에 조금 좋은 반응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수술마저 안 되리라곤 경선 씨 가족들도 생각지 못했다.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진 않았는데.
딸과 손녀의 운명 앞에 가슴이 무너지는 어머니다. 머리 많이 아파. 머리 많이 아파. 엄마. 초조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가족들. 무사히 깨어나준 딸이 반갑고 고맙다. 실패한 수술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결과는 김영동 교수의 예상대로였다. 크기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 있다고. 며칠 사이 더 자란 종양 때문에 척수액 주머니가 밀려나면서 위치를 이탈한 것이다. 악성 종양이니까 양성 종양에 비해서 좀 빨리 자라는 건 틀림없지만은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자란다는 거는 좀 아주 그렇게 뭐 흔한 거는 아니고 좀 아주 드문 일이죠. 드문 일. 만세. 만세 보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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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긴 하루를 보낸 경선 씨.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얼굴이 있다.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지현이. 지현이. 네. 지현이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보고 싶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경선 씨는 딸을 찾고 있는 걸까? 절망이다. 수술이라도 성공했다면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편했을까?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김영동 교수 역시 자리를 뜨지 못했다. 수술마저 안 되는 상황. 정말 더 이상 손쓸 길은 없는 것일까? 이틀 후 병실. 다행히 경선 씨의 회복이 빠르다. 혈액 종양 내과와의 합동 컨퍼런스. 강력한 항암 치료 여부가 핵심이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치료라는 게 혹시 또 해를 줄 그렇죠. 그렇죠. 이제 틀림없는 문제를 지금 틀림없는 문제인데 근데 다른 초이스를 기다려 볼 수 있으면 다른 걸 뭐 해볼 수 있으면 이걸 안 하고 한번 기다려 보자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지금 할 방법이 뭐 없거든.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냥 뭐 앉아 그냥 자꾸 나빠져가는 걸 보고만 뭐 있을 수 있는 건 아닐 거라. 옵션을 우리가 이제 줄 수는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결정은 보호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그 간호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다. 그 ICP는 벌써 이쪽으로 가지고 컨트롤 되고 있거든. 안 드세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결국 이걸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이 약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약이야. 뭐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동안 이쪽 환자 지켜와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내과 선생님 이야기로는 환자가 견딜까? 이걸 치료를 하게 되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요. 근데 좋아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려죠.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상처가 완전히 낫고 다 아물어져야 된다. 이제 그게 결국 이제 피의 성분이 이제 떨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상처가 잘 안 난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좀 그러거든요.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제가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다시 수술을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할 거고 안 그러면 그 약제의 반응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더 시키든지 약제의 사이클을 더 쓰든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남은 치료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것은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안 될 수 있는 나쁜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도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 뭐 어떤 의술의 한계가 아직 이것밖에 안 한계인가 뭐 의술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애기 엄마 네. 잘 나서 갖고 가시오. 예. 나도 가니까. 오늘따라 활기가 넘치는 병실. 함께 있던 환자가 퇴원을 한다. 2년 있으면 또 어딘 가서 또 한 볼지도 모른다. 그렇지. 네? 잠깐만요. 딸 하나 더 넣으세요. 딸이 있어 든든한 경선 씨다. 하지만 저들처럼 저문을 나설 수 있을까? 지연이와 함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까? 예쁜 딸, 착한 딸. 경선 씨는 지연이한테 어떤 엄마예요? 좋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엄마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오랜만에 병실방 나들이를 감행한 경선 씨. 이젠 지연이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빨간 티 입고 있는데.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랑이 전부는 아니다. 수술 상처가 아무는 대로 경선 씨는 항암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딸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다면, 딸과 함께할 시간을 늘릴 수만 있다면, 경선 씨의 선택에 마지막이란 없다. 27. 경선 씨의 또 다른 이름은 엄마다. 뇌종양과 골수암을 앓고 있는 조선족 수란이. 하반신 마비로 인해 욕창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을 해도 환자는 통증은 못 느껴요. 뇌종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란이와 같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엄마. 하지만 어린 딸에 대한 걱정으로 엄마의 수술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수란이의 완치를 바라는 아빠의 간절한 소망은 과연 이루어졌을까?
7개월 만에 다시 찾은 수란이 가족. 수란이는 종이접기 놀이에 푹 빠져 있다. 하지만 제거되지 않은 수란이의 종양은 외모에도 변화를 줬다. 지금 눈이 이전에보다 좀 모양이 조금 변해진 것 같아요. 눈에서 눈곱 계속 나고 그래도 보이기는 잘 보이고 하니까. 하지만 수란이는 자신보다 엄마를 걱정한다. 엄마도 같이 하시라고 그럴까? 어? 그냥 방치해 둔다면 수란이 같은 저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전이되거나 혹시 걷지 못할까 봐. 엄마와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수란이. 뭐예요? 의사요?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엄마랑 저 같은 데는 의사랑 같이 해서 아. 미래를 향해 꿈을 키우는 수란이와 가족들에게 기적이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있어? 네? 그렇지. 옳지. 들고 계세요. 그대로 떨어지면. 2 AM and she calls me cause I'm still awake. Can you help me unravel my latest mistake? I don't love him. Winter just wasn't my season. Yeah, we walked through the door so accusing their eyes like they had.